1년의 검사가요, 종양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한 번의 혈뇨라도 충분히 병원을 방문해서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지만, 위험 인자를 갖지 않으신 분들 경우에는 과연 이한 번의 혈뇨로 병원을 방문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분명히 될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아마 바쁘시고 생활이 있으신데 이렇게 혈뇨가 한번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있습니다만,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관적 혈뇨 이 자체만으로도 비뇨의학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20에서 25%에서는 방광 종양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. 방광암이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무통성 혈뇨입니다. 그것이 방광암의 가장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특히 뭐 35세 이상 어른들에서 유관적 혈뇨가 있는 경우는 한 번이 있더라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, 미국 뭐 비뇨기 그 진료 지침, 비뇨기 학회 진료 지침에 따르면 한 번의 소변 검사, 현미경적 그 혈뇨가 한 번의 혈뇨가 있더라도 그 뭐 3~4%에서는 비뇨기 암과 종양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 번의 현미경적 혈뇨의 검사에 있어서도 이런 비뇨기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네.